그동안 야당의 각종 특검 공세 방어에 급급했던 여당에서 야당을 향한 맞불 성격의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.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김정숙 여사 종합특검법인데요. 당 지도부는 다소 신중합니다. 왜 그런지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정숙 여사 특검법은 김 여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모든 의혹들을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. 특검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유용, 단골 디자이너 딸의 채용 비리 의혹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. 특별검사는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달리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. 물론 맞불 성격도 있습니다. 솔직하게 두 특검을 가지고 한번 보자는 겁니다. 도대체 어느 게 정말로 더 문제가 있는 건지. 하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.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라고 반박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특검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. 과반이 안 되는 여당 108석으론 현실적으로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. 바로 특검을 간다고 하는 거는 간다고 하면 민주당이 가자고 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. 다만 윤 의원은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에서 수사할 경우 야당이 검찰 공화국, 야당 탄압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며 특검을 하는 게 진상규명에 더 유리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욕도 아까운 저질 정치 공세라고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. TV조선 한송원입니다.